많이 도와주세요. 또 적응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서 이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우리 SSC 랜더스에 또 내년에 우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팀원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자, 축하드립니다. 네, 1라운드부터 나가가지고 인사 그냥 전부 다 다라티를 나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세관고등학교 출신 대야수 박지환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고등학교 나온 대야수 이승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들 대야수 잘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신인 선수들이 잘 성공할 수 있게 선배님들이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을 진행합시다. 걱정되긴 해요. 체력 테스트 해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그냥 뭐 열심히 해야죠. 최대한 열심히. 선수들이 어제 갑자기 얘기를 받아가지고 네.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몰라. 어제 아, 뭐야. 입단식 끝나고 저녁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라고. 어디 가니까 내일 테스트 때문에 운동하러 간다 해가지고 밖에 뛰러 갔어요. 제가 사실 체력 테스트 떨어지면 기술 훈련 못 한다고 했거든요. 아 근데 트레이너님이 그냥 몸이 조금 안 돼 있으면 이제 몸 만드는 조를 좀 하고 내 몸을 만든 다음에 기술로 넘어가는 이제 스텝을 밟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두 번째 아들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야구는 모르겠는데 체력? 양발 점프는 그냥 말 그대로 양발을 땅에 있는 상태에서 스쿼트 자세로 점프를 하는 건데 기계를 이용하면은 높이도 나오고 점프를 하기 위해서 내는 그 힘이 나오고 그 점프를 하기 위한 스피드 이런 것들 다양한 수치가 나와요. 저희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제일 보는 거는 이제 높이 그다음에 순간 파워 이걸 통해서 그 선수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내는지 야구 종목이 다들 투수든 야수든 순간적인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몸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지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뒤로 가. 그래 너무 좋게. 이게 빡센 학교들은 몸이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딱 뛰어가다가 앞으로 나오면 야 뒤로 가! 이러고 뒤로 가. 여기 다. 둘, 하나, 고! 뽑았다 뽑았어. 미치겠다.
시작. 나이트 가서 나이트 갔다 오자. 기억 그 아예 나루토에서 이런 거 넣었어요. 뛰어갔으니까. 2, 2, 고! 4, 4, 2, 오케이, 2호. 올라가. 어, 빠르다. 가만히 9, 4, 2, 1, 고! 야, 연습은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서 이제 스키핑은 15초 이제 최대한 짧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선수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수를 본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개수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른발에서 얼마나 힘을 내는지 왼발에서 힘을 내는지 투수보다는 야수가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주루 플레이나 수비할 때 좌우 밸런스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측정을 하게 되면 보통 주로 쓰는 발에 힘을 많이 주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근육에 불균형이 생겨요. 그럼 이게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체크하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편측 운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을 계속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근육이 불균형이 생기고 어깨 그 불균형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근력을 체크해놔가지고 아픈 선수를 체크해보면은 확 떨어지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쪽 근육이 약하구나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이거. 둘, 셋, 쭉, 오, 사, 사, 이, 일. 오케이. 오, 사. 4, 2, 1, 오케이. 힘든데? 시작. 5, 4, 4, 2, 1, 오케이. 5, 4, 4, 2, 1. 아, 줬어? 안 돼, 물 왜 버려? 얼굴 클로즈업 해야 돼. 얘는 제일 이상하다. 아, 나 배추가 배추. 야, 그럼 그 야구할 때도 얼굴 가리고 할 거야? 몸 배추. 4, 3, 2, 1. 네, 햄스트링도 이제 근력을 체크하는 건데 이 근력 수치가 당연히 높으면은 힘을 잘 쓰는 선수인데 저희는 그 근력적인 수치보다는 이제 좌우 밸런스를 봐요. 그러니까 러닝 뛰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한쪽을 잘 쓰는 쪽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그 근육이 그쪽만 발달이 되는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근력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주루 플레이 과정에서 부상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햄스트링은 10개 구단 통틀어서 제일 부상이 많고 한번 다치게 되면 재발률도 높고 재활 기간도 좀 길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 테스트를 통해서 관리 햄스트링 관리하고 있습니다. 62.5. 와, 62? 긴장하지 말고. 대박. 제일 힘든 것들이 남았잖아요. 민첩성, 순발력은 자신 있는데 심폐 지구력이 걱정이. 완탑. 뭐가? 네. 뭐가? 얼굴 완탑. 완전 완탑. 아예 제가 원하는 것들. 뭐 심폐 지구력 이런 분야에 좀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는데 하드 안 뛰어가지고. 못해요 이제. 현석이 형이 진짜 잘 뛰어요. 현승이 형이 진짜 자신 있대요. 현승이 형이 자신 있대요. 현석이 형이 진짜 잘 뛰어요. 현승이 형이 자신 있대요. 오함입니다. 현승이 형. 심폐지구력에 자신 있으시다고. 심폐지구력? 제가 약간 피해가지고.
건강해서 좀 자신 있습니다. 피가 약간 좋아서. 아까 다 성님이 되게 심폐 지구력이 좋다고 하시는데 이제 자신이 전공이 나본 거네요. 빡센데 나와가지고 자신 있는데 하드한테 강릉고죠. 강릉고. 강릉고가 이제 고등학교의 원탑. 고등학교의 유니티. 야, 뭔 소리야. 고등학교 야구부의 유니티죠. 뭔 소리야. 강릉 다음 이제 충암. 다음 덕수. 다음 덕. 강충덕이라고. 아 진짜 있는 말이에요? 아니요. 방금 맞죠? 방금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뛰는 거 딱 세 종목 할 거야. 처음에 T자 런이라고 민첩성 테스트 하는 거랑 그 다음에 28m 그 다음에 마지막이 20m 셔틀런 왕복 셔틀런인데 1호는 민첩성을 보는 테스트예요. 처음에 전력 질주, 이제 양쪽으로 사이드 스텝, 그리고 돌아올 때 이제 백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선수가 얼마나 이제 짧은 거리에서 방향 전환이 능력이 좋은지, 순간 정지 능력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투수도 중요한데 야수의 이제 특히 내야수 작은 범위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히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펠빈터는 그냥 원베이스 거리여가지고 스피드 능력, 전력 집중 능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선수의 그 순간 스피드 능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처음에 되게 느려. 자, 스타트 레벨 1, 2에 1, 2에 2, 2에 3 이렇게 10단계야. 10단계는 몇 개야? 몇 개 있는 거야? 적어도 8단계까지 기본. 4, 5, 6, 7, 8, 9, 10 아, 정해진 오디오 안에서 왕복으로 달려서 그 1단계에서부터 20단계까지 이제 얼마나 더 레벨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건데 야구는 원래 좀 심폐 지구력은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덜 떨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하냐면은 우리 야구 같은 경우는 시즌이 144경기잖아요. 다른 스포츠에 비해 굉장히 긴 시즌을 하고 많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심폐 지구력 좋은 선수들이 좀 회복력이 좋더라고요. 다음날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우리는 매일 경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야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번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근성이나 끈기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얼마나 좀 끈기 있게 하는 성격인지 저희가 아직 얘네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실성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처음 해보는 게 많았어요. 뭐 처음 보는 기구 이런 거 장비들도 처음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프로는 다르네. 고등학교에서는 좀 죽어라 뛰기만 할 거 아니에요. 맨날 힘들게.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힘 쓰는 쪽에서 좀 제가 잘 못해서 이제 체력적으로는 조금 1등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지환이랑 저 남았는데 지환이가 이제 페이스메이커였거든요. 지환이만 보고 따라가는데 계속 지환이가 딱 멈추니까 페이스메이커가 없으니까 저도 갑자기 다리가 느려지더라고요. 아 이거 한계다 싶어서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2군에서 열심히 해서 몸 만들어서 빨리 이제 랜드스필드에서 활약하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아까 뒤로 뛰기 하다가 넘어져서 한 0.5초 더 느리게 나오지 않았나. 네. 너무 빨리 뛰려다가 중심 뒤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아직 실내라서 실감 많이 안 나는데 이제 실외에서 선배님들이랑 같이 운동하면 진짜 실감 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력도 괜찮고 달리기 능력도 괜찮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근육의 밸런스들이 많이 깨져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아마추어는 이제 이런 디테일한 관리를 못 받잖아요. 야구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프로 저희 팀 왔으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면서 부상 없이 애들이 이제 1군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신인 선수들을 봤는데 초심을 갖는 애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끝까지 갖고 자리 잡을 때까지 자리 잡고 나서도 변하지 말고 또 오늘의 이 마음을 이 초심을 잊지 않고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